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가로막힌 중국과 네팔, 그 험준한 산맥을 뚫고 철도가 완공됐습니다. 중국 네팔 간 화물열차 서비스가 완공되어 중국 칭하이에서부터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를 연결하게 되는 장대한 철도가 완공되면서 네팔이 또다시 미얀마처럼 일대일로의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네팔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우리의 잊혀진 친척 관계에 놓여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네팔입니다. 이 나라의 인구는 2,900만 명 수준인데요. 네팔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몽골과 같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네팔의 약 3천만 인구 중에서 약 500만 명에서 1천만 명 정도는 우리 민족과 비슷한 몽골로이드 계통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르파족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르카족, 용병 모두 이러한 몽골로이드 계통의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전통 복장을 보면 마치 고려시대의 회화나 고구려시대 고분격화에서나 볼 법한 한복과 흡사한 의상을 입고 있어 우리 사학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나라인데요. 세계적인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네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로 한국어가 손꼽히면서 몽골 다음에 한국어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네팔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르카 용병이 있는 나라로서 마치 생김새가 한국인과 흡사해 일각에서는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서진을 해서 티벳을 넘어 네팔까지 정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아 흥미를 끈바 있습니다. 실제 네팔어의 언어 구조는 한국어와 거의 동일한 문법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네팔인들에게 한국어 배우기는 마치 자국의 사투리를 배우는 것과 같은 느낌일 정도입니다. 네팔인들은 중동이나 주변 나라들에 어렵게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많아봐야 300불가량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는 30만 원 가량밖에 벌지를 못하지만 한국에 가면 200만 원 가량을 벌수 있어 한국어는 그야말로 네팔에서 꿈의 언어, 하이클래스들이 사용하는 언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한국은 고마운 나라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의식을 가진 네팔 사람들은 다른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권 국가들에 대비해서 매우 근면하고 선량하고 청결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가면 네팔에서 가장 좋은 최신식 집을 짓고 살수 있고 사업 자금까지 마련해 귀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한국은 매우 고마운 나라처럼 인식되고 있어 네팔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집에 한글이나 태극기 등을 붙이고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네팔은 서구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산이 바로 네팔에 위치하고 있고 신비의 여행지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인간이 살기 좋은 쾌적한 기후로 인해서 아시아의 스위스와 같은 인기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영국군의 네팔 용병으로 유명한 구르카 용병도 아주 잘 알려져 있고,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며 여행객들을 도와주는 부지런한 세르파족도 유명해서, 네팔인들의 이미지가 서구 세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시아 지역에서 영국군의 용병을 파병할 만큼 친서방 노선을 취하는 네팔이 점점 중국의 일대일로의 먹잇감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철도가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네팔은 2015년 대지진을 겪은 이후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게 바뀌어 네팔의 경제는 사실상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송금해오는 돈과 구르카 용병들이 보내오는 돈으로 국가 경제가 유지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불과 얼마 전까지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경제 수준인 LDC 최빈계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때문에 네팔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 의존적인 경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중국 당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철도, 정보통신, 항공,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관광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티벳과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에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네팔의 언론사들 중 상당수는 친중 여론에 포섭되어 중국에 대한 친중 여론을 네팔에 보도하면서 자칫 네팔이 중국의 사실상의 식민 상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네팔과 중국은 영토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네팔에 친중 성향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네팔 북부의 훔나, 카르날리, 라수 등의 지역을 중국이 불법 점거하여 네팔의 친중 성향의 대통령이 집권한 사이에 유야무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팔은 인도와도 국경 문제로 외교 갈등이 빚어지면서 인도와 네팔 그리고 중국 간의 사이가 모두 나빠진 상황이지만 네팔의 친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부터는 네팔의 친중 여론이 다시 득세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서방 측에서는 네팔에 차라리 중국 대신 인도와 외교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막대한 위안화 자금은 네팔에게는 매우 달콤한 자금처럼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의 급격한 네팔로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미국 행정부에서 마련한 MCC 협약 자금 약 5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통과됐으나 현재 네팔의회를 친중정당이 장악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버렸습니다. 특히 마오이스트당, 사회주의연합당 두 친중그룹 정치 집단의 반대로 인해서 이 미국 측의 지원이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네팔의 정당 중에는 마오쩌둥의 사상을 받아들인 CPN 마오이스트당이라는 정당까지 유력한 정당으로 득세를 한 상황으로 주요한 안건을 거치기 위해서는 네팔의 사회주의 연합당 그리고 네팔 마오당의 찬성이 없이는 네팔의 주요한 안건을 의회를 통해 통과시키지 못해서 사실상 네팔은 중국의 식민지처럼 변해버렸다는 분석이 나와 충격을 줍니다. 자칫 네팔이 티벳처럼 중국에 먹혀버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네팔을 구조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네팔의 상당수 노동자들이 가장 고소득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외화를 보내오면서 자국에 막대한 이득을 주고 있고 한국은 그들에게 이미지가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도의 힌두어와 중국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네팔어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네팔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일종의 권력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한국어가 최상류층들이 쓰는 언어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사이에 철도가 완공되자 한국 측에서는 네팔의 건설 인력 양성을 위한 폴리텍 대학교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약 860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나섰습니다. 그뿐 아니라 7개년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한국과 기술 교육 직업 훈련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거금을 투자해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려는 일대일로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으로서 네팔인들이 한국에 올 때 더 고급 기술을 가지고 건설 기술을 배워 들어와 이미 한국 건설 인력 시장에 과포화된 중국인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에서는 한국에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지만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팔의 일부 민족들은 한국과 유사한 몽골로이드 민족 계통에 있는 나라로서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왔을 때 민족 갈등의 문제나 인종 갈등의 문제 등으로 갈등이 매우 적을 것으로 관측되며 한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만 약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네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티벳에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경우 인도를 제외한 가장 큰 위협 세력은 다름 아닌 네팔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루카 용병 때문입니다. 네팔은 국력이 약한 나라이지만 영국이 운영하는 용병제도 구루카 용병에 합격하면 네팔 평균 연봉의 거의 100배가량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네팔에서 구루카 용병에 합격하는 순간 네팔의 최상류층이 됩니다. 이 때문에 네팔 시내에는 수많은 구르카 용병 학원들이 있어서 네팔의 3대 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르카 용병의 용맹성은 과거 영국의 세포이 전쟁 때부터 이어져 오면서 제2차 세계대전, 포클랜드 전쟁 때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용병과 같이 유명한 용병이 바로 네팔의 구르카 용병인데 만약 이들이 티베트 독립 문제에 개입하거나 인도 중국 간 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에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됩니다. 네팔은 영국의 영연방에 가입할 자격이 있지만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르카 용병은 영국 여왕의 충성 맹세를 한 집단으로서 영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팔의 최상류층을 이루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네팔 시민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전선을 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아직 많은 한국 사람들은 네팔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지만 네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 한국에 근무를 하는 네팔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네팔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등산의 세계적인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항편이 있는 만큼 향후 코시국이 종료된 이후에 여행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관심을 가져봄직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3천만, 한국어를 쉽게 구사 가능하고 한국인과 비슷한 약 500만가량의 잠재적 한국 시민이 될 수도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가 최근 중국 일대일로와 네팔 내 친중 정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네팔에 설립하는 카이스트와 같은 연구시설 등은 네팔의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